그러면 그 장기 감독님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 바르게 살자가 못되길 바라겠네요. 그래서 본인만 그냥 혼자만 보기를 바라고. 저는 그래요. 극장에서 저 혼자만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 저 혼자만 즐기고. 잘 정리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보게끔 만들었다는 영화입니까? 바르게 살자는 영화. 예. 한번 보셔도 즐거우세요. 그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어때요? 막 보고 싶으시면은. 예. 명절 때 기다리시면 곧장해요. 이거는 방송사들이 서로 사서, 왜냐하면 등급도 낮겠다. 전혀 지장 없이 온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니까 빨리 틀어야지라고 다들 욕심 내실 작품인데 기다리시면은 TV에서도 또 하실. 잠깐만 이게요. 그냥 뭐 기다리면 되겠네. 그러면 기다려서. 잠깐만 이게 좋은 얘기 같지가 않네요. 뭐 TV합니다 여러분. 예, 뭐 내년 설 정도면 바로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얘기하다 보니까. 예. 제가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막 욕하고 막 이러면 편집되나요? 막 이런 거 없고 막 이러면 두 분이 다 편집될까요? 다 나옵니다 그대로. 욕하고도 나 마음의 소리. 지금까지 무릎팍도사에서 이미 수많은 분들이 성질을 부리고 상을 뒤엎고 위험한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예능 프로 집중 단속 기간. 장진 감독님 욕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음의 소리.